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귀한 배우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인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개봉 전이라 티켓 구하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일단 뭐 영화 관람 전이시니까 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디 이 귀한 시간 재밌고 즐겁게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에서 롱백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더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개봉일도 아닌데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먼저 보기 잘했다. 나는 좀 좋은 이번에 기회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게 봐주시고 주변에 또 많은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에서 옥순 역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영화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또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좋은 평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배 역할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평일 저녁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는 이게 뭐예요? 역동네 아버지 성동일 비장님 보러 왔다고. 구역동네? 영광하네. 거기서 부평생까지 뭐하러 와. 내가 그리 갈 건데 그래. 아무튼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우하고는 뭐 국가대표로 오래간만에 했고 여진구는 바퀴 달린 이후로 이번에는 아주 술을 많이 먹으면서 제대로 찍어. 수빈이는 또 수빈이 나름대로 다 모든 배우들이 리허설을 오래 할 때는 저 자식은 꼭 형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왜 그래.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하정우 한계야. 정말 리허설을 오래 할 때는 실제로 스태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접고 리허설만 연극처럼 해서 어떻게 영화 잘 만들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만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뭐제 또래 분이나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젊은 분들, 이 영화를 보시고 아직도 71년도 사건인데 5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한반도에 진짜 경험을 하신 분과 못하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서 영화 끝나고 단 1분만이라도 먹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끔만 만드는 영화를 만들자 해서 아바타부터 처음으로 CG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진짜로 71년대 얘기 때문에 모두 CG를 했어야 됐어요. 하늘도 그렇고 그렇죠. 아바타보다 CG 장면을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부끄럽게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입소문 잘 내시고. 너 뭐했지? 이렇게 다카티카와 내가 진짜 진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언제 개봉이라고요? 크게 얘기하지 마. 언제요? 언제? 6월 21일 날 정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